정부가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시켰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높기만 합니다. 선거 전국에 생색내기 용이라는 목소리부터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미는 행태라는 불만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의료계 우려는 높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에 따른 위중증 환자들의 증가가 자칫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 당국으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6인 이하 저녁 10시까지이던 제한 시간을 11시까지 1시간 연장시켰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20일까지입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생색만 냈다는 목소리입니다. 방역이랑 시간 영업 제한이랑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20만이 넘어가는데 지금 보는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는. 근데 아무래도 클럽이나 뭐 유흥가 쪽으로 그 밀폐된 곳으로 던져버리면 그건 또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그냥 불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하니까 지키는 거죠. 이날 대출 상담을 받고 왔다는 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장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확산될 코로나19였는데 지난 2년 동안 방역을 핑계로 소상공인들만 죽게 놔둔 상황이 이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려가 높습니다. 느슨해진 방역 체계가 위중증에 따른 사망자 증가를 가속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 하지만 전파력은 5배가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60세 이상의 치명률은 3차 접종 완료 시 0.5%, 현재 전국 신규 확진자의 15%가 60세 이상으로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일 때 4만 5천 명이 60세 이상이 됩니다. 이들이 모두 3차 접종을 완료했어도 고령자에서만 매일 225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코로나 확산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경우 감당의 범위를 넘어서면 의료 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확진자들이 많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들이라든지 중환자 병실이 지금 어느 정도 원활하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 관가를 못하는 게 이제 정점을 아직 찍지를 못했거든요. 어느 시점이 정점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당국의 입장은 난감합니다. 소상공인과 시민 불만 여론을 살피면서 방역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완전히 차단은 불가능하지만 속도 조절을 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거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봅니다.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1.4배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차 풍토병화된다는 낙관적 시각과 빠른 확산과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의 우려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